네, 오늘 남은 시간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, 양시장이 모두 1%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450선을 좀 돌파를 했고 코스닥은 800선이 이어서 810포인트 선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주초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미국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번 주에는 연준 의장의 의회 총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고 임대료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유독 도드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에코프로 VM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과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더욱 강세가 키워지면서 2차전지에 국한됐던 움직임들이 대형주와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의 좀 확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는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과 선물시장의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추가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주 후반에 가서는요.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 초반에 상승세가 이어지면 후반에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에는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450선이 좀 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은 아직 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20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는 여부를 주 초반에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큰 무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